0.8%가 안 나오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현재까지는 나오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저지였는데 사실 판매대로는 딱다 다 있는 대로 이제 까야 돼. 안 그러면 다 죽어.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으로 1조 6천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 사태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신모 전 신한금융투자팀장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핵심 피의자들의 잇따른 검거로 사태 무마를 위한 정관계 로비 의혹 등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1%대 초저금리 시대. 은행과 증권사들이 고수익을 믿기로 판매한 상품이 있습니다. 한국 최대의 사모펀드 운용사, 라임 자산운용사의 펀드였습니다. 0.8%가 안 나오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현재까지는 나오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수익률이 괜찮은 수익률이 나올 것 같아요. 전혀 펀드에 손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거의 다 90% 이상 저희는 담보를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모펀드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고위험성 상품이지만 증권사는 안전하다며 펀드를 팔았습니다. 판매 대란으로는 어쩌지 했는데 사실 판매 대란은 딱 말씀드리시죠. 네네 맞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작 판매 중단 사태가 터지자 라임 자산 운용사와 증권사 관계자는 제살길을 찾아 투자자들의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어차피 이제 판매 지원 불렀고 이미 다 터졌고 내일 만약에 뭐 기자들이 엄청나게 질문을 할 텐데 그래도 얘기할 거지 고민하고 있어. 해야 돼. 다 있는데 이제 까야 돼. 안 그러면 다 죽어. 한국형 헤지펀드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자산운용업계 리더 열전.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라임 자산운용의 원종준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원종준 대표는 30대의 젊은 나이에 라임 자산운용을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로 키워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희 투자 철학은 공식적으로는 이제 합리적 상상력이고요. 그걸 좀 쉽게 풀어쓴 게 트렌드와 실적이 만나는 기업에 투자하자라는 겁니다. 2012년 자신의 투자자문 회사를 차리는데 이때 그의 나이 35살. 고객 자산 빵원으로 시작했던 투자자문서는 2015년 자산운용사로 성장. 2017년 현재 자산 규모 놀라지 마세요. 5천억 원으로. 야, 5천 자산 규모 5천억 원이에요. 저희 돈은 아니고 고객. 원종준 대표의 성공 배경에는 연세대학교 인맥이 있었습니다. 그가 학창시절에 활동한 금융전문학회 홍보 영상입니다. 원종준 대표는 졸업 후 연세대 선배가 운영하던 펀드 회사에서 사모펀드 관련 실물을 쌓은 후 후배와 함께 라임 자산운용사를 설립했습니다. 또 다른 배경은 대신증권 인맥입니다. 원종준 대표는 2015년 대신증권 출신 이종필 씨를 부사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이종필 씨가 가세하면서 라임 자산운용은 대신증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라임펀드 사태의 또 다른 주역은 대신증권 반포 WM센터 장영준 센터장입니다. 장영준 센터장은 라임 자산운용의 원종준 사장, 이종필 부사장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는 투자학교와 교양 강좌를 열어 고객의 신뢰를 쌓았습니다. 사모펀드는 금리가 확정되지 않은 금융상품인데도 대신증권은 8%의 이자를 줄 것처럼 거짓 홍보했습니다. 그 사실 라임펀드가요, 우리가 연 8%라고 고객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펀드는 대부분 4%입니다. 그 라임의 다른 고객 타사 고객분들한테 미안한 거가 얘네가 우리처럼 100% TRS 구조를 짜는 펀드를 못 만들어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시중 은행들도 라임펀드 판매에 열을 올렸습니다.
사모펀드의 투자 한도는 최소 1억 원입니다. 펀드당 49인까지 투자자를 모을 수 있습니다. 위험이 크고 투자 금액도 커서 서민들이 투자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입니다. 레버리지도 사용할 수 있고요. 파생상품도 사용할 수 있고요. 하지만은 그렇게 자유로운 운영을 할 수 있지만은 그거에 대응해서 이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적격 투자는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하는 거죠. 그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거는 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자산이 많다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전문적인 투자자라든지. 라임 자산 운용에는 임직원 전용 펀드도 있었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큰 수익이 날 만한 투자는 임직원 펀드에 몰아줘 임직원들이 수백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 펀드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팍 올랐어요. 그러면은 이 돈을 이모님 펀드에다가 옮겨놔요. 이익이 남으니까. 이모님 펀드만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라임의 가장 큰 핵심이죠. 지난해 7월 돌려막기 등 라임 자산 운용의 편법 운용 실태가 보도됐습니다. 라임 펀드가 환매 불능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나돌고 고객들의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대신증권 장영준 센터장이 설명회를 열어 진화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정성을 올 초에 KBA 증권에서 극단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습니다. 뭐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한 쇼크가 왔다라고 가정을 해서 뭐 1금융권, 2금융권이 망하는 상황에서까지 여기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2% 나왔어요. 제가 이런 걸 원금 지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안정성은 저 굉장히 높다고 봐요. 환매 불능 사태는 없다며 고객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거 비나 나오면 이거 환매 대란으로 어쩌지 했는데 여러분들 들어간 펀드, 그러니까 반포에서 이제 설정한 펀드를 제외하고 라임자산운용의 6조 중에 몇 개 펀드 제외하고 전부 다 폐쇄형입니다. 만기가 있어요. 환매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만기가 있는 건데. 그래서 펀드는 없어요. 나올 게 없어요. 여러분들 만나면 돼요. 펀드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환매 대란은 없다. 감사합니다. 네, 빨리 같이 맞아요, 맞아요. 아, 말씀되시죠? 네, 네,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지만 지난해 10월 라임 펀드 환매가 중단됐습니다. 고객들이 돈을 찾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때 첫날은 정말 띵했죠. 거짓말했지. 뭐 금방 또 나오겠지 했는데 전화 끊고 나고 끊고 나서 바로 이제 오더라고요. 이게 확 와닿더라고요. 다 넘어갔구나 이 돈이. 날라갔구나. 라임 자산운용 경영진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금번 환매 상환 연기 사태에 대하여 이유 불문하고 당사의 대표이사로서 머리 숙여 사죄 드립니다. 저희가 그 펀드 판매 용인된다고 해서 평상에 상환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빨리 최대한 이렇게 해서 원금플러스 2차 모두 다 상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 내에. 그런데 기자회견 바로 전날 경영진이 따로 만났습니다. 장소는 여의도 라임 자산운용 사무실. 참석자는 원종준 대표와 이종필 부사장, 그리고 대신증권 반포지점 장영준 센터장 등 4명이었습니다. 너 이번 달 400억 원 나와? 솔직히 10월은 안 나와. 11월 돼야 돼. 나 이거 이제 인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이 부분은 너희한테 탈출하려고 나온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 나 X형 먹었거든? 오케이야. 그래 그렇다 치자. 이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달라는 거지, 뭐든 간에. 내 돈만 10월 28일에 달라고. 그 방법을 뭐가 있을지 좀 시켜보자. 지금 펀드에 압수가 안 되고. 첫 번째는 순위를 1순위로 당겨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21일날 뭐 신한 우리 다 합치어서 뭐 그 고객들 순으로. 자,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진짜 없어서 그래요. 저 네. 기자회견 준비도 이제 지금 1도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 야.
지금 제가 이거를 그 100%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고. 아, 안 돼요 나. 그 다음에 일단 저희가 이 일정 가지고 또 저희가 해봐야 되는. 뭘 어떻게 뭘 안 된다니까요. 제발 이거 못 받으면 60억 날려요. 나가요. 네. 이거는 방법을 찾아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책회의 다음 날 기자회견을 한 후 이종필 부사장 등 라임펀드 사태의 실무자들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잠적했습니다. 그 많은 파티들이 저희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한순간에 다 대신증권도 공범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장영준 센터장을 중심으로 라임펀드의 판매부터 환매 중단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신증권 측은 자기들도 모르고 속은 피해자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제 본질은 뭐 회사의 1차 라인이라기보다 이런 것보다는 라임이 불법 운영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뭐 PBS 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핵심이거든요. 저희가 한 가지 억울한 건 이제 투자자들께서 사기를 온다는 거예요. 사기 아니냐. 네. 근데 사기 전혀 안 보여요. 저희가 이제 전혀 몰랐던 거고 자영민도 썼던 거고 자영민도 피해자다라는 걸 갖다가 좀 저희는 좀 강하게 주장을 좀 하고 있고 사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